가지고 요즘 뭐 파이코인 보면은 가슴 답답한 분들도 계시고 KYC 뭐 언제 하냐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IOU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뭐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은 685개 가격을 지금 가격에 팔겠다. 그 지금 가격이면 자기가 56불에 685개가 있는데 38,360원. 그러니까 38,000달러. 38,360달러에 팔겠다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보니까 이 코인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금융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파는 방법은 KYC가 되고 자기 지갑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파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있죠. 뭐 그것이 뭐 합법이다 불법이다 지금 아직 암호화폐에서 그런 게 정해진 게 정확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코인 파시려면 파시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저 팔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안 팔아요. 저는 안 팔아요. 힘들어도 안 팔고 또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에서 하지 말라는 지시를 뭐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이 세상의 판을 정확히 읽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셔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판이 어떤 거냐 도대체. 그리고 이제 팔고 싶으신 분. 지금 마이그레이션도 뭐 거진 한 1년째 안 되고 있나 보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되면 자기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생겨요. 가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파셔라 사셔라 이런 거는 나중에 상장이 되고 나면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모아가면서 지금 젊었을 때 실패했던 것을 좀 실패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주려고 지금 자료를 계속 갖고 있는 모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공부 중이고 그래도 이제 시장 돌아가는 거는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지금 뭐 파이코인 보니까 원화로 77,739원이에요. 그리고 후오비하고 이제 비트마트가 가격이 비슷하게 가고 또 다른 것도 있나 보죠. 그 비코노미 익스체인지라는 거래소도 있고 슈퍼엑스라는 거래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신뢰도가 이제 후오비하고 비트마트 지금 거래도 뭐 원화로 24시간 동안 거진 뭐 4억 가까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IOU 가격에서.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뭐, 나 지금 KYC 3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은 KYC가 빨리 돼야지 팔수 있고, KYC가 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가격에 나는 팔고 싶다. 팔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팔죠? 합법적으로 파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지금 파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튼 이게 IOU 가격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래량도 꽤 되고 하니까 뭐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코인마켓캡에서는 78,000원 물론 시간차도 있어요. 시간차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국 정부에서 인정하지는 않는다.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거래 자체는 지금 책임질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거래소는 크게 코인 거래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화 거래소하고 분산형 거래소. CEX 거래소와 DEX 거래소라는 게 있거든요. DEX 거래소는 가령 우리가 주식 같은 거를 사고 팔아도 거래소 통해서 사고 팔을 수도 있지만 1대1로 개인과 개인이 사고 파는 것도 되잖아요. 그게 덱스 거래소거든요. 근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막뭐 물량이 큰거막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거는 덱스 거래소에서 힘들지만 파이코인 같은 것은 덱스 거래소에서 뭐 내가 한뭐 1,000만 원어치 판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거래될 거예요. 그래서 덱스 거래소라는 걸좀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알아두시면 되죠. 뭐 이렇게 요즘 이거는 이제 2023년 1월 1일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정리해서 많이 올려주니까 덱스 거래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어제 이제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 뭐 작전 세력들하고 이제 많이 아는
그런 친구예요. 영풍재지, 그래서 너 최근에 뭐 했냐? 그랬더니 영풍재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영풍재지처럼 좋은 회사를 어떻게 작전을 해? 그랬더니 아, 내가 뭐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알아요. 아주 바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7,000원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가격 48,500원이에요. 7,000원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 코인으로 따지면 덱스 거래소,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 필요한 사람한테 그 사람 주식을 1,500원에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7,000원인데 누가 1,500원에 사겠다니까 이제 장외로, 덱스 거래소 같은 장외로 1대1로 이제 1,500원에 하고서 이제 세력들이 붙었나 봐요. 쫙 붙어갖고 7,000원짜리를 일단 1,500원은 가야지 자기네도. 그래갖고 아무튼 주가라고 해가지고 14,000원에 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7,000원에 시작해서 14,000원 됐으니까 두배 먹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는데 팔고 났는데 이게 계속 오르더라는 거예요. 25,000원, 35,000원, 45,000원까지 봤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48,450원이에요. 왜 그러냐? 못 오르고 있는데 작전 세력이 했건 뭐 덱스 거래소에서 했건 누가 해서, 누가 거래량이면 저 회사 좋은 회사인 줄 아는데 이게 막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붙은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도 붙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영풍재지가 바닥에, 누군가가 아무튼 세력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유 가격에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게 기분 좋은 거다, 이거.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하게 되면은 파이코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고 사람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100불, 1000불, 10,000불 가는 거예요. 영풍재지 같이 좋은 회사는 세력들은 아우 두배 멀었다 좋다 그러고 14,000원에 다 팔아먹었겠지만, 1,500원에 장외에서 사서 모은 거 아니에요. 낙가마처럼. 1,500원에 산 거도 14,000원에 팔았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 40%는 벌고, 뭐 이거 수수료 제하면 한30%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좋은 거는 48,450원, 뭐 5만 원, 6만 원 가겠죠. 누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마중물 역할만 한 거죠, 세력들이. 그래서 파이코인도 지금 이제 이 사람도 지금 뭐 현재가에 팔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거 나중에 덱스 거래소에서 이렇게 팔지만, 이게 덱스 거래소에서 이거를 또 사서 모으는 낙가마들이 있다고요.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럴 거예요. 근데 파이코인도 영풍재지처럼 펀더멘탈리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이코인 정말 좋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판을 정확히 읽고 일한다는 사실은 뭔 소리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아주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는 이거 BTCC 아카데미에 여기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뭐냐, 이거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덱스 거래소가 뭐야 이렇게 해서 찾아보실 분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BTCC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꼭 증권 같은 것도 구좌를 커서 이제 증권 시장에서 매매할 수도 있지만, 뭐 누구하고 뭐 이렇게 밖에서 1대1로 거래하는 게, 아까 제가 제 후배가 7,000원짜리를 1,500원에 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1,500원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덱스 거래소예요. 기본 개념은 파이코인도 나중에 이거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국 중앙 정부가 아직 거래소라는 게 이게 투명성이 없으니까, 투명한 거래소가 생기기 전에 돈 필요한 사람들과 코인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덱스 거래소 이용할 거라고요. 뭐 파이코인 처음부터 가격이 비쌀 일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IOU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덱스 거래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올려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놨어요. 덱스 거래소가 이제 가장 좋은 덱스 거래소 한뭐 6개 정도. 아무튼 이런 거할 때도 비밀 구절 절대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 구조 절대로. 저는 덱스 거래소 하시라고, 이런 게 있다고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지. 덱스 거래소에서 뭘 하십시오?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저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덱스 거래소에서 제가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덱스 거래소 같은 데서 나중에 하면 되겠네, 이런 거는 생각하지만 해본 적 없어요.
괜히 뭐 어설프게 해갖고 당하지 마십시오. 알고만 계십시오. 서둘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뭐 덱스볼에서 이렇게 일단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알던 뭐 업비트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다. 덱스볼에서 순위 탑 6, 뭐 유니 수합인가? 예, 수합이에요, 수합. 코인 바꾸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또 나쁜 건 알잖아요. 스와핑은 알잖아요. 그 왜 남의 마누라들하고 남편하고 섞어갖고 하는 그런 나쁜, 예, 그거. 그렇게 바꾸는 거. 파이코인을 뭐 이더리움 코인과 바꾸든지, 파이코인을 뭐 비트코인과 바꾸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덱스고로서가. 그런데 제가 모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거 하면 나중에는 손해본다. 뭐 일부는 뭐 공부삼아 해볼 수 있고 돈이 필요하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의 판을 정확히 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KYC 늦게 되는 사람이 어쩌면 복 많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괜히 KYC 빨리 되고 저기 마이그레이션 돼갖고 이런 데다 팔아먹는 거죠. KYC 안 된 사람들은 팔아먹을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복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파이가 지금 이제 이런 거 여기서 한 거예요. 파이 코인이 지금 어베이란 아니 파이 네트워크는 여기에 대해 이미 경고했다 본사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그 권위가 없는 제3거래소에서 뭐 이런 거 하는 건 다 책임 안 진다라고 파이에서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꼭 법을 지키면서 사냐고요. 암호화폐 한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키면서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파이코인이 앞으로 100불, 1000불, 만불 간다라는 거는 웹 3.0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웹 3.0 치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림으로 봐서는 요 그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거 뭐 이거 설명. 근데 웹 2.0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이게 개념을 잘 잡은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뿌려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해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겠다라는 거는 웹 2.0이고, 아, 내가 잘해서 니네들한테도 조금 나눠줄게 라는 건 웹 2.0이고, 저 사람들이 잘해야지 내가 산다. 이게 3.0이에요. 저 사람들이 잘해야 내가 산다가 3.0이에요. 자기 직원들이 돈을 벌어줘야지 우리 회사가 잘 된다.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지 내가 산다. 이게 3.0이에요. 근데 아마존, 구글, 애플은 정확히 이거를 아직 개념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요즘 보면 손흥민이 요즘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차라리 손흥민이 웹 3.0 흐름을 타고 있어요. 얘 지가 골 넣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주변 사람들 꼴룩 해주는 쟤네들이 잘 돼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 손흥민이 뭐 감독 돼서 그렇다 뭐 아무튼 손흥민이 지금 취하는 거 쟤네들이 잘 돼야지 내가 산다 이게 웹 3.0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도권에서 제일 웹 3.0 치게 되면 웹 3.0 하는 암호화폐 헬륨 아유 웹 3.0 맞긴 맞죠. 플럭스 제가 이거 보고요. 웹 3.0 하는 잘하는 회사 HNT, 플럭스, 파일 요 세 가지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상투에서 잡아갖고 죽을 쓰고 있는 거고 파일코인은 그냥 손해보고 떨었고 헬륨코인은 갖고 있고 그나마 얘네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얘네들하고는 급도 다르고 격도 다르게 하고 있는 웹 3.0을 진짜로 하고 있는 그냥 어떻게 사람 꽂혀서 나눠 먹으려고 남의 주머니 포켓돈 뜯어갖고 니네도 좀 내, 나도 좀 돈 낼게.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들이 돈 내. 내가 기술을 낼게. 그럼 니네 돈 벌을 수 있어. 이 짓 하는 게 헬륨코인하고 파일코인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웹 3.0을 가고 있는 거는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흐름 자체가 웹 3.0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파이코인은 정말 저렇게 원리 원칙대로 가게 되면 100불, 1000불, 만불 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파이 네트워크 들어가면은 아주 거대한 웹 3.0 유저 베이스다. 이제 유저와 채굴자 뭐 이렇게 좀 다 그래갖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해커톤을 한다, 파이어 포럼을 한다라는 게 니네가 잘 돼야지 내가 살아.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손흥민 요즘 하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웹 3.0이에요. 웹 3.0, 다시 한번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안에서 밖으로 뿌리는 거는 웹 2.0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3.0이에요. 이게 진짜 웹 3.0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화살표 이렇게 해서 뭐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 예, 개념 모르는 애들이에요. 양방향이 아니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돈 버는 직원들이 많아야지 회사가 잘 되는 거지. 내가 돈 벌어서 끌고 가겠다. 이거는 웹 2.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도 이게 이제 야후에서 나온 건데 파이네트워크는 정말로 웹 3.0 생태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야후 파이낸스에서 올해 3월 달에 나온 거예요. 올해 3월 달에.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에요.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괜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The book of changes.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The book of changes. 이게 뭐냐면요. The book of change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주역이에요, 주역. 주역을 영어로, 이게 주역이 옛날에 진시황이 다 불태워서 없앨 때 살아남은 체관이에요. 근데 이게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잘 알면, 주역이라는 거는 요 문왕 8궤도 요 궤를 주역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복희 8궤도는 환역이죠, 환역. 고조선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든 게 환역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여기 글자를 보세요. 한자 뭐 못 읽어도 좋아요. 안에서 밖으로 보게 써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주역이라는 것도 안에서 밖으로 되게 돼 있죠? 근데 정역이라는 건 뭐죠? 한자가 밖에서 안으로 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웹 3.0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제가 이건 뭐 이런 거 저도 관심 없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헤르만 헤세의 책 저기 유리할 유일이 읽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서양의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그래갖고 저도 손을 놓고 있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이거는 뭐 판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를 읽어라. 큰 판. 세상의 판. 세상의 판은 이미 3.0으로 가고 있고 손흥민의 팀이 지금 잘나가는 해리케인 보내고 잘나가던 애들 보내고 지금 잘하던 손흥민마저 역할을 딱 바꿔가지고 지금 판을 바꿔갖고 뭐 세상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판이 바뀌었는데 이 바뀐 판대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 파이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얘네들 인터뷰할 때 보게 되면 이 블록체인 사업에서 흥분되는 게 뭐냐. 청태어 팡이 화폐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을 대규모로 이해관계를 조정한 다음 뭐 지금 팔겠다는 사람 뭐 어쩌겠다는 사람 뭐 이게 이 대규모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해야지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위대한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동원해. 여기서 그래서 이거 갖고 시작한 게 파이어 포럼이야. 그러면서 웹 3.0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웹 3.0 세계로 확고하게 이동함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새롭고 혁명적인 애플리케이션과 경험을 낳고 있다는 사실. 아, 이 경험, 체험. 아, 죽는 것도 경험이고 태어나는 것도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험, 경험. 책을 하는 것도 경험. 앱을 만드는 것도 경험. 그래서 여기 파이어사이드 포럼 하는 것도 웹 3.0이라고 계속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뭐 제 책 소개도 해드렸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 말씀, 개인적인 거라고 부탁 말씀 드렸지만, 아예 제가 그냥 이거 해서 책 읽어보시면 커피 사드릴게요, 술 사드릴게요, 사인해드릴게요, 그랬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어떤 분하고 제가 이런 새로운 중년, 이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40대, 50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새로운 거를 배우셔야 돼요. 근데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것 중에 코딩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중년 코딩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11월, 빠르면 10월. IT가 뭔지, 코딩이 뭔지. 이 코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업과 지식 전달. 아, 코딩해서 돈 벌으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건 나중이고, 코딩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들이 있다고요. 웹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그래픽 디자인도 좀 아셔야 되고, 뭐 DBMS 같은 것도 아셔야 되고, 여기서 아,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해서 돈 번다는 거야? 알기라도 해야지 자기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IP 모델로 이제 어떤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럴라 그러면 기본 스토리보드도 있어야 되고, 어떤 반응형 웹페이지라든가 개발에 필요한 코딩, 뭐 라이브러리, 관리자 모드, 뭐 웹앱, 스토리보드 제작하고 이런 거를 이제 쭉 하는 거를 지금 어려운 게 많아요. 뭐 첫째로는 군자금이 좀 있어야 되고, 제가 군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물론 이렇게 해서 이런 걸좀 배워서 자기네들이 뭘 알아야지 뭐 창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20대, 30대, 40대, 50대 요런 분들. 아, 저 60대는 안 돼요. 60대는 그냥 젊은 사람들 도와주면 돼요. 돈으로 도와주건 뭐 술을 사주건. 이렇게 중장년층이 IT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파이와 연계해서 어떤 플랫폼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수익 모델이 될수 있는지를 지금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하고 일단은 세 명이서 이게 야 어떻게 해야지 파이가 일단 잘 돼야 될거 아니에요? 파이가 잘 돼서 이게 100불, 1000불, 만불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웹 3.0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 애플리케이션의 수익 모델이 재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 한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책 소개도 좀 드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우리가 채굴하는 파이코인의 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세상의 판을 정확히 읽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일하는 거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몰려들고요. 그 다음엔 돈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점점 고급스러운 일을 할수 있어요. 그 이제 영풍제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7,000원에 작전하는 애들이 14,000원에 털고 나오니까 4만 원, 5만 원 가는 것처럼 된다니까요. 진짜 펀더멘탈리 좋은 거는 영풍제지는 제가 알던 회사거든요. 영풍그룹하고 달라요.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고 오너도 경영 방침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니까 물론 덱스 거래소 이런 건 알아는 두시고 지금은 공부 삼아서 하시고 기다려 보자고요. 답답하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